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후끈 달아올랐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JIBS 선거 회담을 통해서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이번에 도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의회에 재입성한 또 당선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 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인사 말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학 당선인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한 김경학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그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네. 예, 무투표로 이제 3선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더 큰 무게감과 책임감으로 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철남 네, 당선인께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동구를 지역구로 둔 강철남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다시 한번 일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1대에 이어 12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양병우 당선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 지역구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양병우 의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재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JIBS 선거회담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고 네. 예,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네.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시고 또 나오셔가지고 또 기분이 남다르실 텐데 지금 이번에 이제 재선 또 3선에 우리 성공한 우리 김경화 당선인부터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무투표 당선으로 되셨어요. 당선 소감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에, 우선 그 예, 선거라는 게 네. 예, 유권자들의 예, 선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선택할 권리가 좀 사라진 데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제가 지난 8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네.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 4년을 더욱더 잘하라는 그런 신뢰를 다시 확인시켜준 그런 선거였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큰 무게감과 책임감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큰 이제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연동을 선거구에 우리 강철남 당선인, 네, 국민의힘 하민철 후보와 경합을 펼치셨고요. 이렇게 승리를 네. 하셨습니다. 네, 당선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무엇보다도 연동 주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게 돼서 네.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그 4년 동안 그래왔듯이 항상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로 다시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연동을이 또 현안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현직 의원에도 맞대결이다. 그래서 또 네. 많은 분들 관심도 가지셨는데 승리 요인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난 4년 동안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 한번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뽑아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다시 한번 일할 예.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두셨고요. 우리 대정읍 선거구에 양병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와 무소속으로 네, 또 재선에 성공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도 많으셨을 텐데 우선 당선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네. 선택해 주신 우리 대정읍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한 그 네거티브 없이 끝까지 경쟁하셨던 국민의힘 이윤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세윤 후보님께도 감사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12대 도의에서도 대정읍이 발전을 위하고 또 대정읍 제주 도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의회에서도 무소속을 또 유일하시고요. 여러 가지 또 그 정당의 지지도 없었기 때문에 또 어려움 좀도 많으셨을 네. 것 같은데 승리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우리 대정읍의 경우는 예전부터 지역 의원만큼은 이제 정당보다 부지런함과 소통 이러한 부분을 겸비한 임무를 아, 네. 선택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2년여 동안 오직 읍민을 위한 곳이라면은.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유권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선택의 요인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지난번에도 무소속이지만 전 대정당입니다 얘기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만큼 이제 친숙함으로 또 함께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들 많으셨을 텐데 이것도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화 당선인께서는 무투표 당선이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름의 또 그런 과정을 치르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선거는 6월 1일 있었고요. 네. 또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이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3일까지는 어떤 후보가 또 새로 경쟁자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뭐 다 된 거 고치 힘쩍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선거는 없었지만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다른 후보들을 또 지원하고 또 그 이후의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라든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셨어요. 얼굴도 많이 그을리셨어요. 많이 바쁘게 움직이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강철남 또 연동을 지역에서 또 선거 과정에서 힘든 점 없으셨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이 쉽지 않았다는 부분과 대선에서 다른 상대방 후보의 대선 후보가 승리를 해서 우리 당이 좀 위축된 부분,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경선 탈락으로 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나름대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또 그거를 기회로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소통하고 현장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어요? 네, 선거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많이 힘들었는데 그 우리 아들이 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상대방 운동원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저는 상대방 후보하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같이 홍보하는. 뭐 그런 식의 아주 최선을 다하고 그런 식의 운동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의 경쟁을 치르면서 서로 또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특이 사항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승리하게 되셨고 우리 양병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거 과정을 치르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권자들이 무작정 힘들게 하지는 힘이시니 정당을 선택하면 그래도 편안하게 할 건데 이렇게 했는데 끝끝내 무속으로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요. 특히 대정읍인 경우는 이제 23개 마을이고 약 18,000명이 유권자가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영어교육도시에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어교육도시에서 좌우할 정도로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 유권자가 한 3,300명이 되는데 이 영어교육도시 입주민들은 그 수도권 대부분의 출신들이라서 무소속이란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정말 힘든 여기를 많이 이번에 2년 동안 많이 저는 노력을 하고 파고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돋구는데 힘들었고요. 특히 그래서 영어 교육도시만을 한 70호 가구에 대해서 10대 공약을 특별히 제시하면서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어 교육도시는 무소속보다는 정당이 아주 강한 지역이라고 이번에 또 느끼셨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럼 혹시 이번에 12대 의회에서 혹시 어디 정당 들어가실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소속 입장에서 정당을 생각 안 해본 이유는 후보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당선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했고요. 이제 은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은민들이 필요하다면 선택을 할 것이고요. 아마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에도 그러셨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의정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했을 때 최우선 목표 어떤 것들을 삼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우리 김경학 당선인께서는 제 12대 제주도 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목표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3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20년 만에 도전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또 의회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의회도 다수당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지만 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해줘서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됐는데 그만큼 도전과 의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이 됐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정말 도민들을 또 엄청난 또 실망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일단 의회가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오영훈 도정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건 또 적극 지원하고 네네. 또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은 좀 따끔하게 네네. 지적도 하고 네.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더 이제 책임감도 느껴지시면서 네, 역할이 중요해지셨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강철남 네, 당선인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아까 김경학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연의 의무라고 할까요? 비판과 견제 부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 운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사항 네. 철저히 관리하고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약속했는데 마무리 못한 사업들도 마무리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민의 뜻, 주민의 뜻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양병훈 당선인께서는요. 예, 이번 최우선 목표라면은 제가 이제 무소속으로서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번에 12대 그 도의원이 특징은 이번 정치적으로 양당이 대립됐을 때 네.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이제 네, 네. 봐집니다. 그래서 무소속이 공간을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소속의 이 한 사람이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한 사람이 의원이지만 그 제3 세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잘 해야게 됐지만 네네. 우선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부지런한 의원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뛰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다시 한번 또 네. 예, 예. 이런 또 그 다짐까지 또 말씀을 예.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도민들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제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과 현안들이 지금 참 많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여러 현안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뭐 지역구 현안도 좋고요. 네, 그 최우선 현안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고 관련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경화 당선인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뭐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네.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경제 문제 해결에 이제 최우선적 의정 목표를 둬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각종 그 뭐 농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너무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뭡니까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서 네. 또 온 국민이 또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는데. 네. 장애인과 관련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따가운 네. 시선 네.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된 돌봄 체계가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체계 제주형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서 네. 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제주 민생 경제 또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번 또 장애 관련도 그렇고 면면히 보시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우리 강철남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걸 예, 보세요? 저는 그 이번 출마하면서 내선 공약이 한 10개 정도가 네. 되는데 그 중에 좀 가치를 넣었던 게 제주의 언어. 제주의 이게 우리의 정신인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둬서 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해서 제주어 박물관 얘기를 꾸준히 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미를 둬서 의정활동을 하고 싶고요. 우리 연동 얘기만 해보면 우리 연동이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지금 진단, 문제 이런 거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연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네네. 이거를 아마 담아내가지고 연동 발전에 노력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정읍의 양병우 당선인은요. 예. 네. 우선 뭐 제주의 현안은 뭐 이제 환경 문제, 도시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하게 현안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2년 동안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대정읍에 도민들이 깊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송악산 문제, 그리고 알뜰이 비행장 평화 대공원 문제, 이 우리 지역의 문제이면서도 대한민국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송악산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지역 주민 상생 방안 마련, 그리고 알뜰이 비행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환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2년 동안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방부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더 의회하고 그때 당시에 송재호 국회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이 그래도 진전이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이 제 12대 의회에서는 정부도 이제 공약을 했고 해서 이 평화대공원이 반드시 착수돼 가지고 진행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관련한 계획들도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네. 의정활동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참 짧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포부 다짐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경화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3선위원회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고급 안마의자가 있어도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건 효자손만큼 못합니다. 그만큼 네. 부리기 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늘 한결같이 겸손하고 편안한, 다가서기 편안한 그런 부리기 좋은 그런 일꾼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심부름꾼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강철남 당선인께서는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 연동주민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상과 삶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입법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여기 오신 우리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양병호 당선인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이번에 앞으로의 4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2대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제가 지역구에 지난 2년은 13가지 공약을 했는데 이번에 23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12대 의회에서 하나하나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비로 정당이라는 우군이 없는 무소속이지만은 도민 여러분들이 우군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초심, 그 마음 계속해서 변치 않고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또 이번에 재입성에 성공한 도의원 당선인 세 분과 함께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JIBS 유튜브 기회 선거회담 도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